지금 이재명 대선 캠프죠부터 시작해갖고 이재명 후보의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게 장관님 이게 어떤 거죠? 평화번영위원회.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캠프 선대위 안에 그 통일외교안보 관련된 그 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위원회들이 각자 역할을 하겠지만 평화번영위원회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통일도 그렇고 특히 외교 또 국방 이런 것들이 서로 그 보면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죠. 북한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가 단순히 그 외교부 문제인가? 아니잖아요. 그게 또 국방의 문제도 하잖아요. 또 남북관계 문제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통일외교안보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좀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번영위원회라는 하나의 우상 그리고 그 밑, 그리고 그 아래서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거시는 이제 국방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선 의원님과 몇 분들이 하시는 또 뭐 그 남북 관계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하나의 모자다 통일외교안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손님으로 모신 이유가 사실 이재명 후보님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가장 설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특별히 제일 1번으로 모셨습니다. 제가 그럴 만큼 잘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우리 김 의원님이 좀 과분하게 지금 소개를 해 주신 거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. 두 분이 이재명 후보님 곁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최고의 설계입니다. 감사합니다.